지난 9월 피트니스 스타 코리안 리그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내셔널 리그, 퍼시픽 리그와 더불어 피트니스 스타 정규 리그인 코리안 리그. 국내 최정상급 선수들의 불꽃 튀는 경합이 예상되는 대회이자 새로운 피트니스 스타들을 발굴하는 등용문이기도 한데요. 패기와 열정 가득한 대회 현장도 지금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원바디 피트니스 스타 정채윤 선수를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선수들 가운데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채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잠은 잘 자셨나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별로 안 좋아요. 많이 못 잤어요.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컨디션 안 좋다고 하시는데. 5등? 4등? 5등, 4등. 컨디션 난조라는 그녀의 구세주 등장. 이쁜데 오늘 저번보다 더 낫다. 저번보다 낫다. 저번은 진짜 매. 바로 신영무 트레이너인데요. 오 여신인데 오늘. 내년님 보시니까 오늘 채윤 씨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85%? 85%. 좀 아쉽긴 해요. 좀 약간 슬럼프가 중간중간에 좀 많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100% 몸으로는 좀 준비를 못한 것 같고 그래도 아쉽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신영무 트레이너가 오자 대회 준비에 속도가 붙은 정채윤 선수. 그런데 다른 선수들과 조금 다른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근육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탄 작업을 생략하고 오일 작업만 하는 그녀. 구릿빛 피부는커녕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듯한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채윤 씨, 다른 분들은 이렇게 탄을 바르시는데 오일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선생님이 탄 바르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흰 피부로 나왔기 때문에 오일만 바르겠습니다. 이 오일 작업만 하는 선수들은 다른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하진 않으신가요? 불안하긴 한데 일단 하얗게 나가기로 한 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뭐. 저번보다는 더 화장도 더 예쁘게 되신 것 같아요. 스타일도 훨씬 저번 대회 때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나오실 것 같아요. 원래 탄도 바르고 오일도 바르는데요. 이제 채윤 씨 같은 경우는 워낙 하해서 저번 대회 때 탄이 잘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탄을 급하게 지우고 나갔었는데 이번은 그래서 애초에 그냥 탄 말고 오일만 바르고 나가는 거예요. 하얀 피부를 단점으로 생각하기보단 오히려 그 부분을 장점으로 부각시켜 개성 있는 모습을 연출한 정채윤 선수. 오일 작업을 끝낸 후 펌핑을 이어갑니다. 대회 직전,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운동인 펌핑. 그만큼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그간의 노력을 끌어올려 봅니다. 2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아, 채윤 씨, 방금 펌핑 하셨는데 마지막 펌핑으로 어떤 거 위주로 하고 계시나요? 이게 상체가 약하기 때문에 상체 위주로 펌핑을 했습니다. 뭐 포징도 한 번씩 작업. 펌핑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포징 점검에 나선 정채윤 선수. 그런데 긴장한 탓일까요? 수없이 연습해온 포징 순서와 동작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까먹으면 안 되지. 이따 올라가야 되는데 까먹으면. 심기 일전하고 다시 차근차근 포징을 되짚어보는 그녀입니다. 그 시각. 클래식 피지크부터 보디빌딩, 머슬 종목까지 불꽃 튀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대회장 내부. 대회 열기는 점점 고조되고 정채윤 선수가 출전할 종목의 순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채윤 선수도 준비를 마쳐가는데요. 그냥 이렇게 아예 애초에 넘기고. 오늘을 위해 수없이 인내하고 이겨내왔기에 작은 실수와 옥의 티라도 생길까 모든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그녀. 채윤 씨, 이거 번호는 어떠신 것 같아요?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번호요? 마음에 드세요? 그냥
전 아무 생각이 없어서 지금 아. 그냥 빨리 끝내고 뭘 먹고 싶습니다. 어떤 거 드실까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밥? 밥? 쌀밥? 쌀밥? 김밥 막 이런 거, 도시락 막 이런 거. 드디어 그녀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태윤아 잘해! 네!